자, 막총요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H, H, A, A, A은. H, A, M.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클래스 카드 공부했어요? 이거 따라서 읽기 소리 내서 읽기 했어요? 자, H는 소리 냅니다. 에이. 그 다음에 A는 에이, 에이, 아, 중에서 에이. 에 냈고요. 글자 이름이 M이니까 항상 M 소리 냅니다. 그럼 합치면 M이죠, 햄. 연습 안 했어요? 햄. 그래서 소리 햄. 햄 쓰기 H A M.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소리 여러 개 갖고 있는 건 A고요. A는 A, 에, 아, 어 중에서 에 A가 되고 있어서 다 합쳐서 햄. 햄 오케이. 알파벳 아이 어디죠? N, N, N S E, C T INSECT.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얘는 항상 느 소리 냅니다. 니은 소리. 그럼 여기까지 소리. 이 하고 니은이 붙이면 이 하고 니은 소리 붙이면 무슨 소리 나요? 그래, 다 합쳐서 보세요. 인섹트 인섹트. 아이는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는 아이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이 됐고요. 엔은 항상 느. 에스는 S는 S는 못해? Z 소리 못 내요? 핸드폰 진동 소리 같은 소리 소리 못 내요? 중에서 이는 이는 이에 어 아이는 에는 느 에스는 이는 아이는 I, E, O, N은 N, I는 I, E, O, E는 E요? S, 아, S는 E는 E에 어 E는 E에 O. I는 I-E-O. I, E, O. 여기서는 L에서 여과의 소리가 세. C. C는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ec t는 그래서 다 합쳐서 insect 뜻은 곤충이었습니다. 뜻도 알아야죠. 오케이 소리 insect insect 쓰기 I 니은 소리 나는 거 뭐라 했어? 효과의 소리 in 인 그다음 sec sec 그다음 다 합쳐서 insect 그 다음에 알파벳 G알파벳 쓰기 숙제 주세요 좀 이따 U잖아 M. U GUM 모여서 내는 소리 껌 쥐는 거지 거지를 안 그랬어 그쥐 여기에 다른 걸 붙이면 안돼 그냥 그쥐 소리야 그 다음에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유우어 U는 뭐? U, U, O I는 뭐? I, E, O I, E, O E는 뭐? E, A, O E, A, O U, U, O 중에서 어 됐고요 M은 항상 무 그래서 합쳐서 Gum 오케이 소리? Gum 쓰기 G 저 이름 뭐예요? 유 미운 소리, 브 소리 나는 거 누구? 글자 이름이 M이니까 브 소리 나고 글자 이름이 N이니까 니은 소리 나고요 계속해서 알파벳 I G G L L O O I G L O O 뭐였어 내는 소리? 뭐였어 내는 소리? 한글로 다 써놨는데요 이그우 모여서 내는 소리 이그우 그렇게 느리게 해야 돼요? 이그우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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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아이오 중에서 이 쥐는 중에서 L은 항상 또 있네 을 글자 이름이 L이니까 소리는 을 OO는 항상 우 그래서 다 합쳐서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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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내요? 이글루 소리 낼줄 몰라요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오케이 소리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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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아이 그 소리 내가 지지지 우리 뭐지 을은 L이 내겠지 L이 으 그럼 오오 소리 이글루 이글루 생각하지 못했다 이글루 오케이 알파벳 H E 엔 H E N 알파벳 언제 뜰 거예요? 쓰기 숙제 다 했죠? 어? 했긴 했는데 했긴 했는데는 뭐야? 했으면 했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했긴 했는데 너 뭐 이상하게 늘 얘기하더라 했냐 그러면 했긴 했는데 맨날 했긴 했는데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했긴 했는데 도대체 뭐야? 소리. H가 아까 무슨 소리 내는지는 아까 가르쳐줬어요. H는 흐, 히읗, 이는 여기서 에, 에는 N이 무슨 소리 내는지 아까 가르쳐줬어요. 글자 이름이 N이니까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느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행 행 H는 N 소리 가르쳐줬어 E는 A E, A, O 중에서 A 대표 소리 A 그래서 합쳐서 행 행 행 오케이 소리 행 쓰기 H 그 다음 뭐? 이 다음 소리 10.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오늘은 7번입니다.